자, 우리 성이랑 한 대담을 뭐, 무슨 대담? 엄마랑? 요즘에 저희 핫한 게요. 성빈이. 그렇지. 성. 성. 자기 여자 남자, 그치? 그게 사실은 성 수치라고 하잖아. 계속 수치 당하면 자기가 계속 수치 주는 애고가 생겨서 계속 수치 주는 거야. 그러니까 수치 당할까봐 떨면서 사실 성 자체가 수치거든. 여성, 남성이. 실체가 없어. 그냥 내가 여자라는 마음, 남자라는 마음이거든. 그 한 자락을 계속 수치 주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누가 내 여자 남자를 건드려. 내 존재를 이렇게 딱 얘기할 때 수치 애고가 심하면 수치 당한다고 느끼면서 공격성이 막 나와서 으르렁거리거든. 그래서 수치 당할까봐 두려워 하면서 사는 거야. 자기 영역 침범이지. 그래서 수치 당하는 게 아니라 성 자체가 이미 수치니까, 수치를 줬으니까 수치가 건드려지는 건데, 그게 큰 애고들은 두려움도 엄청 세. 수치 당할까봐 두려움. 그게 보호막이야. 당해서 수치가, 내가 수치라는 걸 인정해서 죽어야 되는데, 당했다고 느끼고 미움 쓰는 거야, 바로. 그러니까 수치 당할까봐 두려운 존재가 나야까지 안 들어가고, 수치 당했네? 하면서 바로 미움 쓰면서, 너 왜 나 수치 줘? 나 모욕감 올라왔어. 굴욕감. 그 모욕감, 굴욕감 느끼는 자체가 이미 수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존재의 수치잖아, 그치? 그거를 못 들어가는 거야. 그거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하는 게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거든. 근데 그 두려움을 인정 안 하려고. 두려움으로 안 진입이 잘 안 되지. 그게 항상 문제인데, 그 두려움으로 또 진입할 때, 두려움으로 왜 진입이 안 되냐면, 그 두려움이 사실 알고 보면, 그 죽이고 싶은 마음. 내 수치스러운 여자를, 내 여자 남자를 죽이고 싶은 게 성수치거든. 그냥 너무 수치스러워서 죽이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그 죽이고 싶은 그 살기, 가해자 마음, 그걸 보는 게 두려운 거거든. 그래서 평생을 그 자기 가해자 안 보려고, 그냥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도 버리고, 그냥 계속 그 두려움 자체가 돼서 덜덜 떨다가 수치도 안 보고 그리고 죽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성이 뜨니까 정말 죽이고 싶은 살기와 그 죽이고 싶은 살기를 자기 보는 그 두려움, 거기 그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겨. 어제도 내가 그 ROS 세션 두 번째 힐링 세션 하는데 정말 내가 그냥 여성을 막 보여줬거든? 이렇게 섹시한 여성을 딱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죽인다고 날 때는데 30분 1시간씩 주먹 부르지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죽인다고 막 지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옛날에도 풀었잖아, 우리 아기들이. 그럼 풀고 나서 이런다? 그 아기들도 다? 아니, 예라님, 내가 이거 엄청 풀었는데, 옛날에. 근데 이게 풀 때 마음으로 얼마큼 올려서 푸느냐가 이게 덜 된 거야. 그리고 왜 그렇게 진하게 못 풀었나 봤더니 자기의 그 죽이고 싶은 살기 본 게 또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게 올라오면 상 앞에 있는 사람 정말 죽일 것 같으니까 못 끌어올린 거였어. 내 앞에서 허용받으니까 나는 그냥 써주거든, 눈으로 그 죽이고 싶은 살기를. 그러니까 그냥 그게 올라와서 푸는데. 근데 우리 아기도 그거지. 죽이고 싶은 살기를. 너 그거 보는 두려움을 알아? 네 살기. 한 번에 진짜 제가 여기 들어오게 된 계기가 이제 아빠가 이제 아파트 베란다 있는데 진짜 제가 죽여버렸다니까. 진짜 이렇게 밀어버리고 싶다는 충동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페르나가 되는구나. 깜짝 놀랐지 너. 네. 바로 신청했죠. 바로 지리산 명상 검색해서 바로 진짜 사무칠 것 같아가지고. 나도 어렸을 때 충격적인 그게 있는데, 밤에 자는데 중학생 때야.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안방에서 우리 엄마 자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와. 저 여자를 죽여버리고 싶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막 그거가 막 화가 나서 막 죽여야지 막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죽여야지 너무 당연하게 내가 그 내 마음을 뭐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잖아. 내가 가서 예수님한테 참여하면서 내 속에 악마가 있습니다. 그 마음 보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다들
그거를 그 마음을 못 보는 거야. 풀어내지도 못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진짜 같아갖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못 풀어내니까 두려움으로 못 들어가고, 두려움으로 못 들어가니까 내 수치를 인정을 못하고, 내 수치 인정 못하니까 애고가 안 죽어. 근데 그게 진짜 그게 얼마나 안 들어가려고 하는지, 평생 그거랑 싸우면서 수치 안 당하려고, 두려움과 살기 안 보려고 사는 삶이잖아. 그래서 사실은 왜 그런 아기들 있지? 간질발작. 네. 한 아기들 중에 뾰족한 거 보면 간질발작 하잖아. 그게 뭐냐면 뾰족한 거를 보면 자기 가해자가 올라옵니다. 죽이고 싶은 살기가 올라오면 그거 안 보려고 발작하는 거거든. 아니면 그거 보면 너무 두려워서 기절하는 아기들 있어. 주사바늘 보고 이렇게 기절하고. 전부 자기 가해자 안 보려고. 가해자 보는 게 두렵고 가해자 보는 게 살기 올라오고 그거지. 저 언제 잘 맞으면 치과 치료 갈때 정말 살기보다 두려움과 정말 죽음의 공포가 딱 반이 들어오는 순간 개 살기 공포. 그래, 이빨 치료하면서 네. 공부가 많이 되지. 이빨이 많이 나가는 아기들은 네. 두려움이 세고 살기 세고 그런 아기들이 이빨이 많이 나가. 근데 어제 밤에 계속 아무래도 두려움이 나가는데 정말 잘 못 잤어. 저기도 이빨로 나가잖아. 계속 야야야야 떨잖아. 너무 진한 두려움이니까. 야, 진한 두려움이 나는 뭔가 있어. 그 아기의 진한 두려움이. 어제 보고 알았잖아. 자기의 개살기를 두려워하는데 진짜 개개 개살기야. 나 진짜. 야. 답답함이 살기를 못 풀어서. 오. 근데 말하기는 이렇게 말했어. 평생 동안 그냥 개분노 상태였다. 늘 개분노로 살았다. 그래서 네. 누가 뭐라고? 특히 부인한테 그냥 개분노로. 아, 그게 자기 진짜 죽이고 싶은 진짜 살기를 풀지 못해서 그 답답함으로 계속 으르렁거렸던 겨. 아. 그게 도인 앞에 와야 올라오니 일반인들 앞에서는 무서워서 참게 되는 거야. 일단 내 앞에 오면은 이제 나도 이제 예전에는 그걸 다 끌어올리지 못했는데 지금은 딱 쳐다보면 끊임없이 올라와. 한 시간 반을 소리 지르고 뛰더라니까. 근데 이제 춤출 때 그걸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성을 쓰잖아. 성 자체가 수치잖아. 그러니까 수치 당할까봐 두려움과 그 성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다 올라오는 거야. 근데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을 잘 못 쓰면 내가 대신 딱 써서 끌어올려주고, 두려움을 못 쓰면 그 두려움을 내가 막 같이 인정하면서 들어가주고, 수치를 인정 못하면 수치를 써주고 하면서 막 같이 막 들어가는 거야. 근데 대부분 아기들이 살기, 죽이고 싶은 살기에 걸려있거나 어마어마한 두려움,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에 걸려있거나 대부분 그래. 응. 근데 현지아가 브이로그 찍었잖아. 네. 나랑 춤. 현지아가는 수치를 인정을 못해서 걔는 막 살기 이런 거다? 막 수치를 막 너무 떨고 싶어. 막 그냥 근데 떨고 싶었어. 떨고 싶었어 몸이. 근데 막 수치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리고 막 자기 수치를 막 죽이고 싶고 막 이래서 그걸 참다가 내가 막 앞에서 지 수치를 보여주자 몸으로 막 이렇게 섹시를 써주니까 난리 난 거야. 걔랑 추는데 그냥 그 한 시간 반 내내 비린내, 짠내, 단내 아 온갖 냄새가. 나중에는 이제 은은한 박하향이랑 막 목단향도 나고 수치가 정화될 때 백단향이 나. 그리고 내가 보니까 죽이고 싶은 살기가 정화될 때 그게 박하향이나 이렇게 나. 시원하게 나가. 그리고 두려움이 정화될 때 또 은은한 향기 나가고 향이 막 온몸에서 비린내부터 다 나가더라고. 시원하게 떨고 얼굴이 변했잖아. 정말 다른 여자가 됐어요 진짜. 얼굴이 그치? 네. 나만 보면 좋아. 나만 보면 막 남자가 올라와. 남성이 올라와서 나를 꼬시고 싶어갖고 걔. 드라마 덮치는 줄 거의 덮쳤어 마지막에. 그저 그 영상은 잘랐네. 덮쳤어 거의. 덮쳐갖고 네 맘대로 해라 그러고 나를 가만히 있고 지는 막 나를 막 다 해줬더니 막 시원한 거야. 해보고 싶은데 다 해서 오빠라고 부르든지 안 되겠어 걔.
근데 또 지배당하는 것도 좋아하더라고. 내가 확 써주면 또 지배당하는 것도 좋아하고. 잘 써줘. 몸으로 잘 그 표현을 해서 빼내더라고. 근데 몸으로 잘 빼내면 뭔가 마음이 하나라 시원하지. 근데 이게 웃겨.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움하고 죽이고 싶은 살기 그거를 많이 풀고 나서 어제 X학이랑 ROS 2차 있잖아. 근데 ROS 때 힐링 세션은 보통 힐링 세션은 20분, 30분이잖아. 길어봐요. 근데 그건 2시간 달리니까 충분히 그거를 이제 살기랑 두려움을 청산시키고 나서 딱 들어가잖아. 그 성으로. 그러면 남자도 웨이브가 나와. 그루브가 나온다니까. 그 남자도 나와. 부부예요, 진짜. 그 나무 토막이 나기가 슈 나오면서 영국 신사 젠틀맨이 돼. 너무 멋있더라. 얼굴이 뭐라 답답하고 좀 동그랗잖아. 근데 슉 변해. 약간 갸름하면서 여기가 이런 광대나 이런 게 사라지면서 아주 젠틀하고 섬세한 영국 신사가 되면서 그루브가 나와.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나와. 눈에서 쫙 나오면서 걔도 그루브가 돼. 그래서 걔가 오 이렇게 자유로운 거구나 인생이. 걔도 이제 신세계를 느낀 거지. 어제 그랬대잖아. 신세계를 봤다고. 황준아가한테 그랬대. 그치 황준아가. 아휴 정말. 그러니까 남자아가들도 멋있어지면서 이 성적. 왜 옛날에 더티 댄싱이라고 봤어 영화? 네, 봤어요. 그 패트릭 스웨이즈가 추는 춤이 이제 그게 나와. 나는 그때 패트릭 스웨이즈가 좀 야성적으로 본능으로 추잖아요. 이렇게 여자를 막 이렇게 하면서 저게 저런 춤을 추고 싶다. 저게 어떻게 나오지?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이렇게 테크닉으로 배운 춤이 아니라 뭔가 본능으로 추는 느낌이잖아. 그게 성을 인정으로 추는 춤이었던 거야. 그 패트릭 스웨이즈의 성형 상징은 어때요? 쎄!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야성미가 느껴져서 내가 그거를 몇 번을 봤어 영화관에 가서. 근데 그게 아 그 야성미 성에너지 인정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랑 현지아가도 무슨 안무나 이런 건 전혀 없잖아. 현지가 그러더라고. 연습 많이 하고 안무 짜서 온대. 그래서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다. 춤이 몸이 가는 대로 그냥 성을 인정하면 그 여성 남성이 올라와서 꿀렁꿀렁 그냥 그 야성미로 그냥 에너지 발산하면서 출 때 자기도 자유롭고 보는 사람도 멋있거든. 그래서 그냥 췄잖아. 근데 그 패트릭 스웨이즈 춤이 안무 없이 내가 보기에는 그냥 춘 춤이야. 그게 여자 뒤에서 왜 이렇게 막 여자 이렇게 추잖아. 근데 그게 나오더라니까. 물론 그렇게 능숙하게는 안 나오지만 나와. 그냥 저절로. 마스터 사랑스 춤 기대돼요. 야 웃기더라. 제가 여자분들의 마스터 여자 마스터 춤 대충은 기억 네 알 것 같은데. 네, 남자분 나도 깜놀했어. 크게는 안 나와도 그루브가 약간 나오면서 이게 그걸 본능을 쓸 때 신나는 거야. 재밌는 거야. 그래 아주 그 약간 아 같은 경우는 여자들한테 인기 있을 거야. 이제 성 인정하니까 나중에 고소한 맛이 나오면서 그게 인정하는 거야. 그 개살기가 전부 그 성에너지 인정 못해갖고 성을 인정받으면 살기가 안 뜨거든. 두려움도 없거든. 행복하니까. 근데 대부분은 성을 인정 못하니까 수치당할까봐 두려움 아니면 성을 수치주는 살기로 살거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렇대. 둘이 처음 만나면 좋대. 사랑받고 싶은 여자 남자 올라. 좀 이따 사랑받고 싶은 여자 남자를 수치주는 살기와 그걸 버리는 두려움이 올라오면 이제 서로 수치주기 시작하는 거지. 꼭 수치주고 싸우고 끝난대. 그게 그냥 뜨니까. 네, 엄마 아빠도 그랬어. 아빠가 니랑 얘랑 붙을 수 맞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주말 보고 하시잖아요. 좋은데 그게 뜨면 그 여자 남자를 인정을 못하고 그 여자 남자 마음을 보이지가 않으니까 수치 주고 살기나 두렵다고 버리면서 두려운 것도 인정 안 하면서 공격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딴 게 필요 없어. 머리로 다 논리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필요 없어. 그 마음을 인정하고 성수치, 성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수치가 수치가 아님을 알고 그냥 써버려야 돼. 그때 수치고가 죽는 거야. 근데 엄마 있잖아요. 성에너지가 사실은 그게 창조 에너지고 생명 에너지고 치유 에너지인데 처음에 막 이렇게 본래나 신이 저희한테 이거 그러면 그런 그 에너지를 허락했을 때는 지금처럼 뭐 지배나 피지배나 뭐 가해자나 피해자 이 에너지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인류가 여기까지 성에너지가
되고 아주 왜곡되게 이렇게 변질돼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 있잖아. 선악과를 따먹었다. 네. 성경에. 네. 분별심, 선악을 판단하는 마음과 시비 분별심이 생기면서 네. 마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된 거야. 판단하지 않고 그냥 성에너지 그냥 썼으면 네. 예를 들어 뭐 저 남자가 좋으면 그냥 좋아요 이렇게 하고 두려워요 버림받으면 이렇게 그냥 썼으면 괜찮은데 네. 그냥 쓰지 않고 그 마음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서부터 고통에 떨어진 거야. 그래서 상징적인 거야. 거기 보면 뱀이 꽃이잖아. 네. 성경에 보면. 네. 근데 그 뱀이 우리가 주로 성에너지가 뜨면 뭐가 나와? 뱀. 뱀. 쿤달리니 깨는다. 어, 쿤달리니. 응. 그 인도의 그 베단타나 베다 경전에 보면 아유르베다 보면 또아리 튼 뱀이 있잖아. 그 뱀이 깨어나는 게 나오잖아. 그 뱀이 이렇게 숨어 있는 뱀으로 묘사돼 있지. 죽어 있다 이렇게 깨어나는 거잖아. 우리가 마음 공부되면 그게 깨어나기 시작해. 죽어 있던 성에너지가 그 뱀에 의해서 분별심을 일으키고 그거로 타락했다고 딱 나오잖아. 근데 그 뱀이 뭐냐면 욕구, 욕망이야. 욕망을 상징해. 인간의 욕망, 성적 욕망. 모든 건 성적 욕망에서 비롯되거든. 성욕, 식욕, 수면욕 세 가지 기본 본능이 깨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걸 충족시키려고 모든 다른 마음이 깨어나잖아. 그치? 그 본능을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성욕. 그게 이제 뱀으로 대별되는데 그런 성에너지를 그냥 인정을 하지 못하고 그걸 분별하면서 그런 본능 자체를 참고 억누르고 여기서부터 근데 그 참고 억누르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분별심에 의해서 옳다 그르다 그리고 선하게 판단해 서 예를 들어 아 졸리면 자면 되는데 이렇게 하거든. 자면 안 돼. 공부 더 해야지. 3시간 공부하면 붙고 4시간 공부하면 떨어져 뭐 이런 식으로 못 자게 하고 먹는 것도 나이 다이어트 날씬해 줘야지 분별심에 잣대가 생기는 거야. 어느 시대에는 뭐 뚱뚱해야 된다 그러면 막 배고프지도 않은데 막 먹고 그런 분별심의 잣대로 본능 자체 그냥 마음을 그냥 인정하는지 않게 되면 마음이 점점 왜곡이 돼서 식욕도 변하는 거야. 원래 인간의 입맛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자기 몸에 좋은 거는 그냥 좋아서 먹게 돼 있고 동물들이 그렇잖아. 병나면 그냥 굶게 돼 있어. 근데 인간은 그걸 잊어버렸어. 하도 탄산음료랑 지금은 현대 그거를 발달로 인해서 너무 단 거 막 짠 거 막 본인이 몸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모르고 막 치킨 막 먹잖아. 점점 그게 심화된 거야. 예전에는 어느 정도로 몸이 발달했냐면 인간이 어디가 아프면 거기 어떤 걸 먹거나 어떤 식의 치유를 하면 내가 치유가 되는지 본능으로 알았다고. 그러니까 굶고 물만 먹거나 어떤 나뭇잎 같은 걸 따서 약초를 그냥 먹거나 그냥 알았단 말이야. 그 알물 방해하는 게 뭐야? 그게 이제 마음을 분별하면서 욕망을 수치 주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옳다 그러다 선하게 판단이 생기면서 그 욕망 수치 주는 게 주이고 싶은 살기로 이제 모든 욕망이 자체가 개살기로 그렇지. 근데 그 욕망이 탐욕에서 비롯되지. 근데 그 탐욕을 그냥 인정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뭘 가지고 싶다 그럼 그냥 그걸 인정하면 되는데 그 마음을 그게 이제 수치 당하면서부터 참고 아닌 척 하면서부터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싶다 딱 인정하고 지배를 하면 멋지거든. 보호해주고 막 하니까 여자도 그냥 지배 당하고 싶은 욕구를 인정하면서 하게 되는데 자기 욕망을 인정 안 하고 지배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수치 주면서 아닌 척 하면서 지배하고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동물들은 애고가 없잖아. 그냥 욕망을 그냥 표현하니까 단순하고 가식이 없잖아. 그래서 사실은 문명도 발달을 안 한 거야. 동물은 인간의 모든 문명은 뭐냐면 자기 욕망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식적으로 고급으로 표출하기 위한 어떤 포장이지. 포장된 예의와 화장실 같은 것도 동물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무 데서나 싸지. 근데 인간은 조금 더 그 수치를 알면서부터 욕망을 수치 주는 그걸 알면서부터 가식과 그것 때문에 현대사회 문명이 발달했고 인간이 모든 동물도 지배하고 이렇게 상위 지배층이 됐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불행해지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 분별심으로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인이 그 야생성을 잃어버려서 행복도 잃어버리고
강한 본능의 생명의 에너지도 상실이 됐는데 그걸 끌어올려서 다 인정시키는 야생성으로 돌아가는 거야. 호랑이가 이빨 멍청 뽑고 채식주의자가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이렇게 포장하고 사는 동물원의 호랑이, 옷 입고 이런 호랑이가 야생성을 갖게 되는 거지. 이빨도 인정하고 밀림으로 돌아가는. 근데 그 야생성의 본능이 인간에게는 엄청 행복을 주거든. 봐라, 동물들을 동물원에 가둬놓으면 행복하겠어, 걔들이? 야, 천년을 살아도 안 행복해. 그지만 막 그 강인하게 막 밀림에서 막 포효하면서 막 거기서 살면 행복해. 잡아먹힐 때 잡아먹히더라도. 인간이 그걸 잃어버린 거야. 동물성의 본능이 깨어나서 야생성을 인정하게 되면 그게 그 동물성이 점점 소멸되면서 인간성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인간성이 회복이 되면 신성, 사랑, 사랑이 되는 거지. 먼저 죽어있는 야생성, 본능을 깨워야 되는 거지. 그 본능을 깨우는 게 성 에너지를 돌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성은 절대 깨우기가 힘든 게 다 수치당하거든. 그리고 사람들은 수치 주면서도 그게 좋으니까 퇴폐업소가서 맨날 음란한 춤 보잖아. 그러면서 아닌 척하잖아. 나와서는 막 고상한 척하잖아. 막 그런 이상한 섹시 댄스 막 보고 다니고 막 심지어 진짜 섹스하고 하는 거 보면서 열광하고 낮에는 아닌 척하고 수치 주고 다니잖아. 네. 이중성. 그러니까 그 쿤달리니 깨어나고 성에너지 욕망이 올라오면 너무 두렵지. 그걸 들킬까 봐 사람들한테. 그 수치 당할까 봐. 하지만 좋아하잖아. 그래서 우리 성에너지 인정한 다음부터 어머 이렇게 하면 어머 이렇게 보잖아. 어머 그게 아니라 딱 대놓고 보고 막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막 깨어나. 근데 이 뱀이 이 성에너지가 1차카라부터 차카라를 통해서 점점 올라가서 마지막에 100회 지혜까지 상승이 돼야 돼. 성에너지를 깨어나면 많은 아기들이 착각해. 섹스하는데 집착, 아유, 가장 저급하게 쓰는 게 섹스지. 성에 오히려 집착하는 아기들이야말로 성에너지를 인정 못해서 네. 오직 섹스밖에 못하고 너무 성에너지를 수치주면 성도 못 써. 성 불구가 되는 거야. 오르가즘도 못 느끼고 제대로 발기도 안 되고 하는 게 성을 너무 수치줘서 아예 그 성을 섹스로도 못 쓰게 돼버린 거지. 근데 성을 인정하면 할수록 섹스도 쓰게 되고 1차크라. 거기가 죄책감 수치심이 너무 심하면 그 성에너지 발산도 잘 안 되는 거야. 거기도 막혀버리면 2차크라에서는 그래도 조금 성은 쓸 수 있게 되고 3차크라는 욕망을 인정해서 잠자고 먹고 싸고 이런 건 좀 되는 지경. 4차크라 오면 조금 좀 가슴이 깨어나서 사랑으로 좀 쓸 수 있어. 성에너지를 기꺼이 주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게 4차크라 깨어나. 5차크라 올라오면 용서와 자비를 알아. 그래서 배신감 당하고 이런 거 막 그 나를 미워하고 이런 사람 좀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6차크라 올라오면 이제는 있는 그대로 조금 보게 돼. 그래서 사물을 좀 올바로 판단하고 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힘이 생겨. 수용성이 생긴다고. 7차크라는 지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런 험난한 문제나 난과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지 사랑을 줄지 지혜로 다 판단하게 돼. 올바른 선택도 하게 되고 지혜가 생겨나서 어려운 난관도 봉착한 걸 뚫게 되고 지혜를 나눠줄 수 있게 돼. 대중한테 깨달음을 전파하는 거 지혜롭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게 돼. 거기까지 쓰게 되는 거야 성에너지를. 근데 성에너지가 아예 깨어나지도 않았어. 아 그럼 뭘 그러면 이제 가식의 애고가 사는 거야. 아무런 행복이 없다. 아무런 행복이 없다. 성에너지가 깨어나면 그때부터 행복해. 고통스럽지만 행복해. 그러니까 1차크라부터 올라오면서 계속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런데 행복함을 느끼면서 쓰게 되고 마지막 7차크라가 다 열려서 그게 싹 나가면 고통이 전혀 없는 상태. 지복에 잠기는 거지. 그러면서 그 성에너지를 뛰어넘은 그냥 본래와 하나 돼서 완전히 지는 거야. 그럴 때는 그냥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건 뭘 말로 표현이 안 돼. 그냥 이 우주 만물 성에너지와 하나 돼서 뭐 거기는 어떤 판단도 없고 분별도 없고 모든 게 신통도 다 뛰어넘어서 그냥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바래요. 그러니까 헤라 엄마가 지금 이제 마지막 보림인데 영채님이 마지막 나를 남은 애고로 죽이고 있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헤라 엄마가 6차크라와 7차크라가 열리고 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바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욕망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남은 욕망이 뭐냐면 우리 아기들 직계 제자들 공부시키고 싶다. 그리고 우리 영체마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체마을을 통해서 구원받고 고통을 이렇게 덜어주고 싶다. 이렇게 성에너지 깨어나게 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이렇게 인간이 살 수 있는지 알게 하고 싶다. 이게 내 마지막 욕망인데 그것조차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조절하면서 날 죽이는 거지, 영체님이. 다 죽으면 그걸 안 할 거거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애기처럼 살 건데. 바라는 게 없어. 나는 유명해지기도 안 바라고. 아무것도 안 바래.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시키지만 그렇다고 내가 해라 해라 하지도 않아. 그때는 뭐 나고 되는 것도 없고 마음 공부하면 하는 사람은 해서 좋고 안 하는 사람은 아이고 그래 고통 뭐 그래도 좋고 이렇게 되는 상태. 그런 상태야.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영체 마을이 어느 정도 좀 궤도에 올라야 내가 그게 죽게 하겠지. 난 예전에는 조급하게 아우 빨리 이게 끝나야 돼 했는데 아 왜 영체님이 날 빨리 한 방에 안 죽여주시지 봤더니 그게 속도 조절이야. 그거를 금방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진짜 행복한데 다 이미 이루었노라. 못 깨달아서 괜찮아 이렇게 되겠지. 공부하기 싫어 하지마 이렇게 되겠지. 어머 사라지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자유로울 수 있지. 자유로울 수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면서 자유롭게 살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내가 할 일을 하게끔. 네. 그래서 내가 알았어. 본래가 모든 걸 딱딱 거기에 맞게 지금 이제 딱 맞게 가고 있다는 거. 본래 뜻에 맞춰서 나의 에고도 거기에 맞춰 이렇게 조절하고. 네. 그런다는 걸 알았어. 이해가 되지? 네. 그 성에너지를 일단 쓰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그걸 안 쓰고 사니까 돈을 그렇게 벌고 출세해도 이게 뭔가 허무해서 죽고 싶고. 야 우리한테 오는 아기 중에도 보면은 돈도 많고 잘생기고. 네. 뭐 그런데 왜 살아? 너무 힘들고 사는 게 몸은 다 고장나고 괴롭고 이런 아기들 있잖아. 네. 성에너지 쓰고 살아야 행복한 겨. 쓰고 살아야 그때부터 이 쿤달리니가 각성이 일어나면서 그 성이 또아리튼 뱀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요. 성을 쓴다고 해서 괴롭지 않다. 너 괴로워. 깨달을 때까지. 하지만 그만큼 행복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느낌이야. 괴로워도. 살아있는 느낌. 행복하지. 고통도 살아있는 느낌을 받아들여. 근데 이걸 인정 안 하면 이게 완전 죽어있는 시체가 사니까 살아있는 느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야. 죽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야. 가식이 사람 같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사람 못 받는 거야. 맨날 그냥 두려움 수치로 사는 거야. 그냥 두려움 수치가 올라올 때 괴롭지만 성에너지가 있으면 그 수치를 또 뚫고 그때 괴롭지만 또 그거 인정하기도 쉽고 살아있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현지 아기 봐봐. 나랑 춤추고 나서 막 살아있는 느낌. 그러니까 힐링 세션 하는 아기들이 어제도 순목 아기가 새로운 세상. 그게 영체님의 세상. 살아있는 느낌. 그 성의 에너지가 깨어나지 않은 아기는. 네. 그래서 계속 눈치 보면서 가식 떨고 절대 자기 수치 인정. 수치를 인정한 아기가 이제 성의 에너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 수치 인정할 때. 근데 그걸 인정 안 하고 절대 수치 안 보려고 두렵다고 버리고 살기로 살고 이런 아기들이 이제 올라왔을 때 영체님이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인정을 안 할 때. 그때는 아무리 눈치 보면서 인정 안 하거든. 그런 아기들은 말하자면 사랑을 줘도 받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달라고 하면서 받지도 못하는 게 괴롭다고 미움 쓰면서 더 달라고 하면서 끝까지 사람을 갖다 괴롭히면서 배은망덕 은혜를 모르는 물에서 건져주면 보따리 내달라고 그러고 보따리 주면 더 달라고 그러고 더 주면 끝까지 나 책임지라고 그러고 책임 안 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야. 그게 근데 그게 나쁜 악이라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괴로우니까 끊임없이 남한테 이렇게 뺏는 에고만 쓰게 되는 거지. 살기로 사는 거지. 그냥 동물성 자체가 되고 이게 성에너지가 깨어나야 그때부터 인간성이거든. 그 전에는 동물성이야.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래서 헤라 엄마도 예전에 어쨌든 뭐 예전에 스승으로 제대로 못한 열등한 스승이었지만 그래도
주려고 엄청 애쓰고 이렇게 했는데 성에너지가 깨어나지 않은 많은 아기들이 쓰는 마음 보고 참 깜놀할 때가 많았거든.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보면 옛날에 내가 아우 주는 마음을 제대로 못 써서 미안한 막 너무 딱하고 괜찮은 아기들을 내가 공부를 못 시켰구나 하는 그런 자각관계에 그냥 참회가 올라오면서 동시에 야 굉장히 동물성의 애고를 쓰는 아기들 많이 왔었거든 옛날에. 어차피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 있지. 내가 공부가 덜 됐을 때는 그만큼 덜 된 아기들이 많이 오잖아. 그들의 동물성을 보면 참 뺏는 애고가 참 저도 끝이 없는 아기들도 많았어.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지. 근데 확실히 내가 많이 이렇게 이제 영채님 오고 많이 이렇게 애고가 죽고 이제는 스승으로서 좀 사랑도 주게 되고 어느 정도 영채님의 사랑을 조금 전하게 되고 나니까 지금 나한테 오는 아기들은 그래도 옛날보다 훨씬 사랑이 크고 좀 죽고 성에너지 쓰는 아기들이 오는구나. 호 한 방울 알아듣고 오는 아기들 이제 그러고 오는구나 내 싶은 생각이 들지. 내 주는 마음 못 쓰는 아기들 참 되게 심각한 거야. 막 이렇게 어느 부분 막 수치스럽고 두렵고 해도 주는 마음은 웬만큼 쓰거든. 네. 근데 그거 전혀 일도 못 쓰는 아기들 같은 경우 오직 받기만 하려는 아기들은 그냥 아직 인간성이 안 깨어난 거야. 완전 동물성이. 그래서 이제 우리 마스터 아기들 중에도 막 그 내가 더 공부시키려고 그러고 막 혹독하게 막 단련을 시키는 아기들은 그게 관념이 심해서 그렇다 이런 느낌보다는 관념이 심해도 괜찮아. 지독해도 성에너지가 깨어나서 막 그렇게 인간성을 좀 쓰고 주는 마음 쓰면 괜찮은데 일도 주는 마음을 못 쓰고 성에너지 안 깨어나고 그냥 오직 뺏고 숨어서 이렇게 뺏으려고 하고 아닌 척하고 할 때 그거는 치명적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야. 하면 안 돼. 이 공부를 진입이 안 된 상태인데. 그래서 많은 아기들이 그래 머리로 많이 알고 남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으면 공부됐다고 생각해. 아니야. 공부 많이 하고 막 공부 많이 된 것 같이 보이고 남을 잘 가르치고 말 잘하고 그래도 동물성 애고가 그놈이 하는 수가 있거든. 머리가 발달해서 머리로 그래도 공부가 안 된 거야. 말이 어눌하고 잘 못 가르치는 것 같고 그래도 이게 깨어난 아기는 같이 있을 때 그게 사랑받는 느낌을 주고 편안해. 근데 그 동물성의 애고인 아기는 되게 저 사람은 똑똑하고 잘 가르칠 것 같은데 내가 못하는 것 같고 열등감 잘 올리고 타인에 그리고 굉장히 사랑받은 느낌보다는 되게 불편하고 힘든 마음 많이 올리고 그렇지 들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그 사람이 공부됐다 안 됐다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 마음 보고 그냥 가야 되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도가 보통 많이 돼서야 되지 않고서야 판단 못해. 아주 살기가 센 애 애고들은 그 동물성 애고로 사이비 교주가 그거 아닙니까? 그 옆에 있으면 엄청 두려워서 복종시키잖아. 두려움으로 복종시키는 거 덜 된 거지. 그래서 마스터 아기들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 저 마스터님 공부 많이 됐다 안 됐다 그런 거 판단하면 안 돼요. 많이 되고 안 되고는 알 수가 없는 거야. 마지막에 가봐야 알아. 이래. 저분은 뭐 공부한 지 7년 8년 됐는데 우리 견성회원 중에도 왜 나고 됐어요? 아니 오래 공부됐고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공부됐다고 봐요? 그렇지가 않은 거야. 마음은 엄청 큰 관념은 숨어있다가 탁 튀어나오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왜 되게 조심스러워서 새색시같이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아주 조심조심 자만하고 나는 이제 이 정도는 공부 많이 됐네 나온 거야. 어느 날 올라오면은 자기 공부됐다는 애고가 인정을 안 해. 나 왜 오만해서 듣지를 않아. 남의 말을 절대 안 들을 때 그게 제일 위험한 애고예요. 남의 말을 안 듣는 게 특징이야. 심한 관념 올라오면 남의 말을 안 듣는데 모든 사람들의 말을 안 듣고 마지막에 스승의 말은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듣는 거지. 내 말도 안 듣고 아무 내 말만 안 듣는 게 아니야. 도반 말도 안 듣고 그냥 자기가 오라 무조건 고집 부리고 수치 당한다고만 느껴.
내가 오르니까 다 나 수치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혼자 수치 당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누구야? 팩트를 얘기하는데도, 사실을 얘기하는데도 안 받아들이냐, 이거가? 그 열등이 고집이거든. 그게 뜨면 그게 위험한 거죠. 그리고 남한테 자꾸 내가 맞다는 걸 어필하면서 부정성으로, 미움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게 올라와요. 그게 미움을 쓸 때, 부정성을 쓰면서 자기가 맞다는 걸 어필하면서 막 그럴 때 심각한 고집 부리는 열등이 미움이 올라온 거지. 자기 수치 안 보려고 남 수치 주는 애고. 그건 동물성이에요. 인간성은 수치를 느끼면서 남이 얘기할 때 한두 번은 안 들을 수 있지만 대다수가 얘기하면 내가 이상한가? 그리고 자기 수치 받아들이게 돼. 이렇게 꺾게 돼요. 근데 동물은 고집이 세거든. 동물한테 사람 얘기를 해봤자 소용없고 동물은 어떻게 돼? 때려야 말을 듣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동물성이 애고 고집이 올라오면 고통이 가해져야 말을 들었다. 심한 고통을 겪어야 꺾어져. 근데 그걸 해도 안 꺾는 아기죠. 죽어가면서도 안 꺾는 아기도 있거든. 아, 그걸 아주 심한 아기. 그래서 애고가 산전수전 공중전 겪으면서 인생 살다가 둥글둥글해진다고 하잖아. 고통으로 죽는 거야, 동물성 애고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할 때 어떨 때 낙오되는 아기들이 있어요.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면서 미움 쓰면서. 그럴 때는 그 동물성이 썼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야. 말을 해도 안 들었는데 뭐 사람이 짐승도 아닌데 때릴 수 없는 거고 할 수 없이 고통 겪으면서 그냥 세상 나가 살면서 엄청 치이고 고통 겪으면서 그때 이제 요번에도 한 아기 들어왔잖아, 행스. 네. 내가 나갈 때 고집 부리면서 누구 말도 안 듣고 내 말도 안 듣고 나가길래 너무 아파서 왔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아픈 게 좀 사라지고 살만하니까 말 안 듣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아가 너는 정말 그거 고집 부리는 미움이고 떴다. 병이 다 난 게 아닌데 너 그렇게 나가면 다시 재발하면 넌 기어 들어올 거야. 엄청 아플 거야. 그랬거든? 근데도 아 뭐 그때 되면 뭐 그때 뭐 이러고 나가버렸어. 그랬다가 진짜 기어 들어왔잖아 1년 만에. 나한테 와서 진짜 혜라님 잘못해서 고통만이 가리키는 거야. 아유, 왜 꼭 그렇게 고통받아야 꺾어. 많은 아기들이 참 그게 안타까운 거지. 성에너지가 깨어나면 인간이 되니까 그 동물성 애고가 죽는 거야. 그 성에너지를 깨우려고 하니까 그 난리를 치면서 절대로 안 죽겠다고 계속 뺏는 거 하겠다고 괴로우면서도 안 죽고 싶은 거야. 눈치 분명히 계속 그랬을 거야. 지내면서 내 밑에 지내면서도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여자랑 연애질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했을겨. 근데 그거 다 무시한 거야. 그 신호를 다 무시하면서 계속 글로 딸려간 거야. 동물성 애가 원하는 대로. 이상하지 않았겠어? 자기 속에 올라오는 게 옛날고 초심하고 다르게 막 계속 여자 막 즐기고 막 잘난 척하고 막 으쓱으쓱하고 살면서 이상하지 않았겠어? 죽지 않고 그게 열등의 애가. 근데 계속 딸려간 거야. 초심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지. 그 성에너지가 그 깨어나면 벌써 수치를 느끼거든. 아픔을 느끼고. 그러니까 인간이 되니까 참회도 잘하고 감사함도 느끼고 고맙고 그러니까 행복하고 아프지만 행복해. 그것도 센 게 올라오면 잠시 빠졌다가도 또 일어나고 하면서 이게 차크라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성에너지가 깨어나지 않은 아기는 아직도 동물성 애고인 거고 그거는 아무리 머리로 많이 알고 잘난 척하고 막 풀어내기 잘하고 해도 개가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그건지 모르는 거야. 이제 진짜 배기 걸러내게 되는 거야. 성에너지를 인정해서 그게 인정받아야 이게 참인간으로 사는 거고 그거 참인간이란 말 잘하고 똑똑한 인간이 아니야. 그럼 세상에 말 잘하고 똑똑한 인간이 얼마나 많아. 유튜브 보면 나보다 더 똑똑해서 가르치는 스승 많대. 아주 그냥 너무나 분석을 하는 머리를 분석하는 아기들 많아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야. 몸으로 다 딱 가르쳐서 몸으로 그걸 깨어나게 해서 몸으로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주고 진짜 즐겁고 행복하고 인간성으로 살면서 사랑이 되어가는 과정이 깨달음이고 그걸 그냥 그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니야. 뭘 머리로 알고 나 이렇게 많이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야. 또 다른 차원인 거지. 새로운 세상인데 이제 그거를 영채마을이 열어가는 중에 있는 거야. 브이로그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점점 헤라 엄마도 옛날에는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몸을 통해서 막 하잖아. 근데 이제 아무것도 머리로도 모르는 아기들을 위해서는 머리의 강의도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제
혜라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일정도 바쁘고 바쁜 토크를 못 올리는데 조금 이제 이게 가라앉으면 바쁜 토크를 이제 머리 형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현실적인 방법을 한번 올리려고 지금 미디움 팀에서 주제 같은 걸 현실적인 고민들 일반인들이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거를 많이 받았어요. 그거로다가 이제 하나하나 머리로도 이해되게 좀 설명을 하는 가쁜 토크를 옛날 주제지만 다시 이제 옛날에 헤라 엄마와 몇 년 전에 헤라 엄마와 지금 완전 다르니까 새롭게 한번 올려서 머리 형 아기들도 좀 쉽게 접근하게 한번 루트를 열어볼까 좀 그래. 성살기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 그치? 네. 그러니까 그 살기가 사실은 동물성 애고인데 네. 우리 아기가 살기 죽으면서 우리 아기도 성 에너지가 깨어난 거야. 깨어나니까 뭔가 참이도 잘 올라오고 행복하고 감사도 느껴지고 근데 막 아프고 두렵고 그 올라올 때 조절이 되잖아. 그치? 훨씬 우리 아기가 수고했지. 난 진짜 니네 저기 자매들한테 진짜 고마워. 아 어떻게 눈물이 나와. 저희가 고맙죠. 죽어가는 동안 살고 있잖아요. 너무 고마워 우리 성희부부. 네가 와서 엄청 도와줬잖아 엄마. 엄청 이렇게 뭐 그런 공부 되고 나서 우리 힘들 때도 그렇고 뭐 해달라고 그러면 막 몸 안 사리고 니네 자매들은 내가 보기에 살기가 있어서 그거를 해준 것 같아. 막 개살기지만 막 엄마 도와주려고 되게 이뻐. 막 도와주려고 그러고 우리 수연이 같은 경우도 막 앵스 들어오고 지가 수행자인데도 남 도와주려고 그런 거 너무 귀엽고 살기 쎄도 니네는 그래서 되게 귀여웠어 내가. 그리고 우리 경화도 사실은 안 걸려서 뭐 한 것도 있지만 안 걸렸다고 다 그렇게 하냐? 안 걸려도 그냥 그걸 하라는데 안 하고 가서 죽어버린 아기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안 걸렸다고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해주고 막 돈 안 아끼고 시간 안 아끼고 막 해주니까 또 자매들이 해주니까 빠르잖아 그치? 엄마도 막 시키고 하니까 아 내가 니네가 너무 고맙고 이쁘고 엄마한테 너무 힘이 됐어 우리 애기. 아유 이뻐 내 새끼. 아유, 너무 그래서 그날 희정이도 막 생일 축하할 때 막 눈물 나는데 지금 이런 마음이지. 울컥하면서 아 그러니까 니네가 나를 든든하게 지켜준 아기들 수행지도 팀 아기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